위로부터가 가져오는 이 공의 사상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부처님의 광명이 빛이 들어있다고 얘기야.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하루 추원문 카드에다 내가 추원을 하니까 눈물이 팍 나오네. 얼마나 세게 들어가던지. 아이고. 업장이 좀 두꺼운 사람이 있다, 그 뜻이요. 초하루 날, 오늘 일요일이 딱 맞는 날이네. 코로나가 없으면은 많이들 오셔서 법문도 들을 건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못 오고, 지하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고.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내가 법문을 하려고 그래요. 네. 종교는 원래 종교가 있는 건 아니요. 종교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 종교가 있는 건 아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살다 보니까 힘도 들고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원래 사람은 믿는 걸 좋아해요. 믿는 걸 뭘 믿느냐. 신을 믿어요, 신을. 사람은 신을 좋아해요. 신을 믿는다고. 그 신을 믿으면은 내가 좋은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신이라는 건 인간하고 가깝게 있는 건 맞는데 신이 도와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시작돼서 인간이 종교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신을 좋아한대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을 때는 참 좋은데 죽어버리면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프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버려. 참. 죽은 사람은 다 귀신이야. 누구든지. 귀신. 네. 알아요? 네. 전부 다 귀신이라니까. 죽어버리면은. 귀신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도 죽으면 귀신 되어버려. 부처도 마찬가지고. 안 죽으면 귀신이 안 되는데,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된다고. 그 종교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죽으면서부터 종교가 시작이 된 거죠. 사람은 죽으면 다 누구든지 귀신이 된다, 귀신. 내가
맨 처음에 1탄에 본문을 내보낼 때 죽은 감나무는 꽃도 안 피고 감이 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귀신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은 다 누구든지 귀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살았을 때가 가장 소중하다 그랬어. 살아있을 때. 그런데 죽은 귀신을 믿는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내가 기존의 종교는 다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기존 종교는 못 써요. 다 버려야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최고라니까. 내가 법문한 내용을 전 세계인이 잘 듣고 배워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소중하다. 죽어보면 끝이요. 그래서 미륵부처가 사바세계 올 때는 죽은 사람을 가지고 온 건 아니요. 산 사람을 가지고 온 거지. 알았어요? 네. 살아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만물도 살아있을 때가 소중하지. 만물이 어느 종류든 간에 죽어 있는 건 소중하지 않다. 기존 종교는 못 써준 거라니까. 내가 그 뭐 폐명하고 내가 숭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다 못 쓰는 거예요. 왜 죽은 거하고 자꾸 이렇게 들먹거리 자꾸 그걸 믿고 있어? 죽은 건 끝난 거예요. 끝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연기 사상이라는 건 죽은 건 연기가 안 되는 것이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죽은 걸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달라들고 있어. 지금 현재 종교는. 알았어요? 네. 죽은 걸 가지고. 죽은 걸 가지고 어떻게 연기를 해? 죽어버렸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지? 네.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모슬림 종교라니까. 그래서 사바세계 미륵부처가 왔다 그 얘기요. 알았어요? 네. 내가 이 하는 말 깨우치는 법문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네. 한 사람도 없다고. 왜 죽은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먹거리고 그걸 믿고 있냐 그 얘기야. 내가 종교의 원리를 내가 일러주었지. 네.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사상적으로 머리 아주 세뇌가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확인이 안 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건 이미 지나가는 물결이고 흩어지는 담배 연기는 똑같은 거요. 이걸 믿고 있다는 게 한심한 사람들이지. 한심. 이건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관세음보살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보살이랄지라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감나무에다 내가 비유로 얘기를 했던 거야.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존 이 스님들이나 이 불자들이 이걸 명심하고 배워야 돼요. 죽은 감나무를 왜 내가 얘기했겠냐? 죽어버리면은 감이 안 열지, 꽃도 안 피고.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야.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 시간에도 벼락방을 바라보고 앉아서 참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숨보는 건 아니지만,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쓸데없는 짓. 그 시간에, 그러고 앉았지 말고, 차라리 양로원에 가서 노인네들 어깨라도 주물러주고 다리라도 주물러주면은 좋은 칭찬도 들어요. 참 고맙고 좋다. 그럴 거 아니야. 네. 그 뭐야, 그러고 바닥에 들어 앉아 있어. 그, 누가 그 앉아 있어? 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건 존경 아니다. 네. 원래가 없는 건데 뭘 기다려? 응? 네. 그러면 돈도 기다리면 되겠네. 그래야 안 그래요. 가난하게 살고 돈 없는 사람은 기다리면 돈이 올 건데 뭐 걱정이야. 에? 연기 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네. 죽은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앉아서 눈을 감고 앉아서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은 있는 걸 보고 하는 거야? 없는 걸 보고 기다리는 거야? 없는 걸 보고 기다리잖아요. 그건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돈도 내가 일을 하고 움직이고 일을 해야 돈이 나오고 돈을 버는 거지. 가만히 방에 들어앉아서 눈 감고 앉았으면 돈이 들어와?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이치가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 미개인이지, 미개인. 그런 걸 믿고 있다는 자체가 한심한 사람들이지. 미륵 부처가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참 법문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거 꿈에도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소중한 법문을 들으니까 좋다는 사람들이 줄을 짓고 있는데 왜 날 더운 날 열이 더운 뒤 방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참선한다고 이렇게 눈 감고 앉아 있어. 자, 그것도 종교라고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너희들도 종교할 거 불교가 있는데 우리도 참선 한번 해보자. 선언 한번 해보자. 그런 건 종교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요즘 유튜브 보니까 뭐 스님들 뭐 유튜브에 많이 올리는 것도 있던데 보니까 전신만신 뭐 생활불교. 에? 생활불교는 여러분들도 잘 알아. 생활불교는. 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생활불교라니까. 일상생활이. 그런 거 들으면 뭐해. 그 정도로 수준이 낮다 그 얘기요. 그런 건 모냥반 중이지 그런 건 중도 아니요.
종교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어붙여가 왔다고 그러니까 싫어오지. 무서운 법문을 해제키니까 감당이 안 되지. 내가 그랬죠? 종교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 공식 없는 게 어딨어? 다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 것도 공식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뱃속에 막 이렇게 큰 놈이 들어갔다 나와? 그래, 안 그래요? 다 세상에 공식이 있는 거야. 노래도 가사가 있고 노래를 만들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지. 노래가 기왕 나와요? 다 공식이다 이거야. 구구단도 공식이고 공식 없는 거 있어요. 농사 지는 것도 공식이고 다 공식이. 그러냐? 공법이라고도 그러죠, 공법. 공식이 다 있는 건데 종교도 마찬가지요. 종교도 공식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눈 갖고 앉아 있는 것은 공식이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기가 기다린다. 선은 무슨 선이야? 우리는 참선을 해야 돼. 선과 선으로 앉았네. 그게 뭐, 어디서 나온 건데? 다 그 쓸데없는 짓거리.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인간이 먹고 사는 것도 공식이요. 공식.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어. 공식이 뭐요? 다 그것도 연기 사상이야. 네. 공식도. 네. 손바닥도 두 개가 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네. 하나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렇지? 네. 아, 이것도 못 알아들면은 밥을 먹지 말아야지. 사람 죽도 안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네. 손바닥이 두 개가 부딪혀 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 근데 이것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모두 밥을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다 공식이다 이거야. 이걸 벗어나서 살라고 그러니까 잘 못됐다 그 얘기지. 그러면 아 기존에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어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야.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또 절에를 댕기는 불자들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참 그게 완전히 미숙한 사람들이지. 미숙한 사람들은 다음 생은 윤회가 안 돼요. 아니 곡식도 완전히 익어야 심으면 싹이 나는 거지. 미숙으로 되어 있으면 싹이 나갔어? 덜려버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콩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아, 콩도 익어야 심으면 싹이 나는 거지. 생콩이 있다는 것 같다 심어봐 싹이 나는 거야. 썩어버리지. 사람도 마찬가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전부 다 미숙하지 뭐야.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미르포체가 사바스를 왜 왔느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에? 잘 들어요. 전날에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누가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죽은 쪽쪽 그냥 다 귀신이 해서 없어지는 거지. 인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인도를 해줬느냐? 부처님 법은 부처님이야 훌륭하지. 그 시대로 봤을 때는 훌륭한 분인데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얘기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교는
깨우쳐야 된다 그랬지. 네. 이것은 기존 종교인들도 다 알아요.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는. 알았어요? 네. 근데 이 깨우침이 어디서 왔느냐? 원래 미륵부처가 오기 전에는 깨우침이 아니라 깨달음이지, 깨달음. 네. 그렇지? 네. 깨달음이 뭔지 알아요? 말이 좀 비슷하니까 그것이 깨우침인 줄 아는데 하늘과 땅 차이야. 깨달음이 무슨 뜻인가 아는 사람 한번 말해봐. 잘 모르겠어? 깨달음이? 알아듣기 소리게 막 일러줄게. 깨달음이라는 건 여러분 다 깨달음이 다 있어요. 그거는 안 일러줘도. 근데 지금 풀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식이다 이게 깨달음도. 무엇이냐? 여기 있다가 에? 잘 들어. 요게 된장찌개인데 된장찌개 알죠? 네. 된장찌개인데 그냥 끓여놓으니까 된장찌개가 맛이 없어요. 응? 맛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미원이나 다시다를 넣으니까 된장국 맛이 좋더라. 알겠지?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알았지? 네. 그냥 넣으니까 맛이 없어. 근데 옆에 미원을 넣으니까, 하, 된장국 맛이 기가 막히다. 근데 그것도 맛이 좋고 잘 먹었는데도 그건 무상한 거야. 알았어요? 네. 무상한 거. 깨달음이란 건 영원히 있는 걸 깨달음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 얘기를 깊이 하다 보면은 스님들이 들으면 이제 기분이 좀 어찌할 수가 있지.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내가 몰랐던 것,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던 것을 일러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입이 튀어나오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은 그건 수행자도 아니지. 그런 수행자가 뭐들라고 저리에서 머리카락 앉아있어. 중생 죄 도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지. 네. 내가 뭘 잘 알고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우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행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 뜻이야. 이제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지. 그 부처님이 그 시대에는 훌륭했다고 얘기야. 그 시대에는. 알았어요? 훌륭했다 이거야. 근데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깨우치질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못해요. 알았어요? 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부처가 사바세계 왔다 그 얘기야. 그 미륵부처가 오면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깨우쳤기 때문에 중생들이 새로운 길을 걸을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이제. 이제 첫날에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계속 죽은 대로 그냥 귀신으로 다 사라졌는데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불법을 깨우친 불법을 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첫날에 들어봤죠? 영생이라고, 영생교회라고. 네. 에?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뭔 뜻이요? 영생. 안 죽는다는 뜻 아니요? 네. 영원히 안 죽는다? 네. 그러면
뭐 때문에 안 죽어? 아, 뭐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 왜 안 죽는지? 네. 아, 말로만 영생을 뭐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종교도 공식이 있다고 그랬지. 네. 이건 소중한 말이요. 종교가 공식이 있다. 무슨 공식?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뭐야? 무조건 영생은 이치 안 맞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 세상에 모든 만물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다 공식이 있어 나오는 거지.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야. 아니, 허다무튼 이런 걸 만드는 것도 공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이거 뭐 만들어요? 만들려고. 큰 만들어서 종이로? 물 보내면 새버리고 그냥 쳐져버려. 공식이 다 이거다. 그럼 그 공식을 뭘로 하느냐, 그 얘기야. 알았더라? 뭘로 공식을 하느냐? 그래서 깨우침이 그거 있다고 얘기해. 깨달음. 깨우침이 없으면 공식을 나올 수가 없다 이래요. 영생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지. 어떻게 영생이 돼? 그러면 영생이 되려면은 뭐 때문에 영생이 되느냐? 이걸 내내 공식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내는 게 없는데 말로만 영생이나 말로만 뭐 거짓말이지. 거짓말 잘 들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건 다 거짓말. 그래서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게 들어있다. 알아들어요? 말로만 영생이라 보이지 않는 게 들어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들어있고 확인이 안 되는 것도 들어있다. 그 얘기요. 알았어요?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니네 부처가 사바세계 와서 불법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제 좋은 말이라. 여기는 공식이 들어있다. 이 공식이. 알았어요? 네. 이 공식이 소중하다고 얘기야. 네. 자, 이것도 공식인데 네. 미러부처가 가져오는 공식은 연기사상이 있어요. 네? 네? 그럼 그 연기사상에는 왜 연기사상이냐? 살아있는 물체야만이 연기가 되는 것이고 네. 살아있는 물체 속에 공의 사상이 들어있다 그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네. 네? 네. 안 죽어요. 그럼 뭐가 안 죽느냐? 여러분 육신은 단생이요, 단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은 단생이라. 한 세상만 살면은 늙어서 버리는 그런 단생이라니까, 육신이. 그러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단생이요, 단생. 그렇기 때문에 꽃도 피었다가 시간이 되면 늙어서 사라지고. 그렇죠? 다 단생이요. 왜 단생이냐? 중생이 때문에 단생이다. 그 뜻이요. 중생이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새로 시작을 해야만이 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뜻이. 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죽은 건 다시 올 수가 없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살아있어야만이 올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면 아니 뭘 갖고 영생을 해? 그래서 미륵부처가 가져오는 이 공의 사상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부처님의 광명이 비시들을 따로 얘기야. 광명 비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요. 알았어요? 네. 아 말로만 정성한 뭔 소용 있어? 입으로는 뭘 못해? 천년을 살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지 안 죽고.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종교도 공식이 있는 것이다. 공식. 여러분들 돈 이만큼 갖다 주고 구구단 보는 사람은요 이거 돈 계산 못해요. 요놈이 세 가지고 마차나무 또 이놈 세담들도 이놈도 잊어먹고 계산이 안 된다니까. 구구단 알아야 돈이 계산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이걸 공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전부 다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야? 공식은 연기사상이라. 그럼 알았어요? 그러니까 콩도 그냥 콩으로 놔두면은 콩싹이 나갔어? 그럼 거기다 대고 요즘 날 더운데 참소해놓고 콩 하나 갖다 앞에다 콩 하나 갖다 놓고 예? 자 참선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거기다 대고 싹싹 빌어봐야 콩싹이 나는가? 전부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런 거 하는 건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뭐냐? 콩도 싹이 날려면 연기를 해야 돼요. 누구하고 연기를 해야 해요? 흙을 해야 한대요. 흙하고. 콩은 흙하고 연기를 해야만이 콩이 싹이 나는 거야. 그럼 사람은 살다가 죽어버렸는데 그럼 누구랑 연기를 해야 해요? 부처님하고. 광명이 피라고 연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콩싹이 납니다.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러니까 참선하고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다니까. 그거 쓸데없는 짓이지. 그래 안 그래요? 공식을 벗어나면은 세상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것 전부 다 엉터리. 그냥 그건 다야 엉터리야 그거 순전히. 아, 그걸 그냥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그냥 그걸 믿고 그냥 막 선전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보고. 그거 봐 다 알고 있네.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에? 근데 우리가 뭐처럼 참선도 하고 기도문은 초밀이 있다.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는 지금 종교를 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속상한 거지. 속이 썩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숙성이 오면 안 돼요. 이제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지, 인자? 네. 아, 그런 일은 내가. 참.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질 정도로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관세음보살을 찾으니까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쭉 편안한 데 가가지고 사람이 살았더라 이런 있지? 들어봤지? 네. 그 믿어? 관세음보살은 훌륭하지만 살았을 때 훌륭했지? 지금은 관세음보살 훌륭하지 않아요. 죽어본 거 없는데 그 죽은 사람 부르면은 배가 그렇게 효과를 보나? 전부 다 부지런한 짓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죽은 감나무를 내가 얘기했던 거야. 알았어요? 네. 참 소중한 말이지. 네.
수궁사암 나무는 끝났어. 이미 죽었으니까. 작년에는 이런 놈은 그냥 감이 열어가지고 감을 잘 따먹고 매년 잘 따먹었는데, 아, 이놈의 감나무가 나한테 없이 이제 죽어버렸네. 이제 감 마서 못 보는 거지. 감이 죽어, 나무가 죽었는데 감이 어디 가져라. 인생도 마찬가지. 어저께는 내가, 자, 양복도 입고 그냥 싹, 일타이 내고 내가 호텔에 가서 내가 그냥 차도 마시고 재미있게 탁 놀았는데, 아, 자고 나서 오늘 가만 보니까 눈앞이 컴컴해지고 숨이 가쁘고 이제 죽을 생이네. 근데 오늘 또 가야 되는데 호텔을 죽은 사람 호텔 못 가요. 가셨어? 아,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참 들으면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 연기 사상이라는 건 혼자는 안 된다.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된다. 또 죽은 놈은 안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공식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부정한다 그러면은 그건 사람 척도 안 돼. 사람도 아니지. 이거.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네. 그래서 사바세계에 미륵부처가 오셨다. 그 얘기요. 예? 네. 그 미륵부처가 규정 불법을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요. 잘 못 돼 있으니까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온 거지. 누가 뭐 장례들 뭐 열심히 수행하고 뭐 하는데 뭐 회방 치려고 온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제도, 뭐 하고 제도를 해요? 제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중생 제도는 뭐 하고 제도를 해?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확인이 안 된 것은 중생 제도가 안 된 것이다. 이미 사라져버리고 처음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연기 사상을 자세히 읽어줬느냐? 상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니까. 아무리 콩이 큰 콩이고 다이아몬드 콩이라도 상대가 없으면 이 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땅에다 심었을 때 콩이 나오는 거지. 흙에다. 그러면 자갈밭에 심어봐요, 콩을. 자갈밭에. 콩이 싹이 나갔어? 흙은 살아있는데 자갈은 죽어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콩하고 자갈하고는 연기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지? 네. 용화사 사람들 벌써 수준이 높네. 금방 하는구만. 안 되지?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걸 된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지? 그렇지. 잘 알아. 거짓말은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가 연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사람이 윤회에서 사람이 올 수가 있냐, 다시 윤회로 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육신이 늙어서 버렸으면 내 소중한 영혼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영혼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연기가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부처님의 광의 빛이나 똑같아요. 빛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은 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광명의 빛하고 영혼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연기를 내만이 윤회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야. 이제 알았어? 네. 이것을 내가 안 일러주려고 하면 또 나 일러줬네.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지? 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의 빛이 연불하고 연불해서 그 연불하고 연기가 되었어? 안됩니다. 연불이 뭔 뜻이야? 연불은 무상한 거지. 말로 나왔다 사라지고 말로 나왔다 사라지고 무상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옆 살아있는 육신은 말을 듣고, 에? 연불을 들으면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 연불하고 살아있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연기가 돼요. 연불이. 알았어요? 죽어버리면 연불하고 영원하고 연기 안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왜냐? 말도 물체야. 알았어요? 내가 좋은 말 하면은 좋은 말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고 나쁜 말 하면은 기분이 안 좋지. 왜 그러느냐? 말도 물체다 그게 물체. 말도 물체예요. 말이 나왔다가 사라지지만은 그 말을 내가 들어서 입력이 됐기 때문에 물체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육신이 살았을 때는 연불하고 연기가 되는데 육신이 죽어버리면은 연불하고는 연기가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남아있는 건 영혼 그 빛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빛을 미력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연기를 해야만이 다시 세상에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이제 알았지? 네. 이 말을 스님들이 듣고 부정한다면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 어? 왜? 한숨만 나와? 이제 알겠지요? 네. 그래서 위로 부처가 기아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걸 깨워서 온 줄 알아. 내가 아직 말을 아직도 멀었어요. 내를 하면. 네. 여러분들은 흰머리 많아서 죽을 때까지 들어서 다 못 듣고 죽어요. 그러면은, 들은 데까지 들으면은, 그걸 뭐라 그래? 내가 그냥 들을 때까지 들어. 죽을 때까지 들어. 그걸 뭐라 그래? 하, 그걸 경지라고 그래. 경지. 네. 알았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20년을 내가 산다. 그럼 20년 동안을 들으면은 20년이라는 경지가 쌓이는 거고 30년 했으면 30년 경지. 재밌어? 네. 그만 갈까? 아, 아이고. 재밌어? 네. 아,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중생을 제도를 해야 하는 거지. 아, 요새 날도 날, 머리 하지인데, 방에 들어앉아서, 그 누가고 앉았으면, 엉덩이 딴데도 나고, 얼마나 힘들어. 다리도 아주 저리고. 그렇지? 네.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라 그려? 아, 이 사람들. 뭘 늙었어? 내가 내 자신을 놓고 기도를 하고 참선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야.
연기가 아니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무상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짓이라 그 얘기야. 네. 네? 네. 그까지는 뭐 생활보험은 해봐야 여러분들 생활보험은 어디 못 들어가. 할 일도 되게 없는 사람들이야. 생활보험은 어디 못 들어가, 그거. 그거 아니라도 지금 조만한데 천지인데 가 들어보면은. 이제 파고다공원에, 종로상가 파고다공원을 한번 내가 그전에 한번 그 오다가 한번 들렸는데 어떤 나이 먹은 노신사인데, 노인네들가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가 인생 살아오는 얘기를 하는데 구수원이 잘하더라고. 예? 그것은 차라리 주인들이 생활 불교 하는 것보다 몇천 배라도 좋더라고, 듣기가. 뭐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예? 그걸 쓰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성공 사례라고 그래요. 알았죠? 네. 그런 분들 성공 사례 있는 것처럼은 좋아요. 네. 왜 그러냐? 인간이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요. 인생을 살려면 내가 뭘 알아야지. 그런 분들은 이미 세상을 쫙 살아오면서 인생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다 내가 그 겪어질 그런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 참 좋은 거예요. 알았어요? 네. 절에 가서 그 시부렁시부렁 그 말도 아닌 소리 그런 생활 부분 들으면은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 도움 안 돼,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절에 가봐요. 스님이 무슨 뭐, 그 나라에 무슨 왕처럼 행세한 사람 많아요, 왕. 내 아래 절을 한번 보러 가서 절에 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주지가 이래 문을 열고 내다본데 보니까 얼굴이 썩었더라. 수행자가 얼굴이 그래가지고 무슨 수행을 해요. 껍데기가 좋으면 속도 좋은 거야. 네. 알았어요? 네. 왜 껍데기가 좋아? 속이 좋기 때문에 껍데기로 표면으로 나오는 거지. 주위에 우리 썩었더라고. 시커매가지고. 아니, 수행자가 어찌 얼굴 이렇게 시커멓게 얼굴이 썩었어. 못 보고 때리니까, 불쌍해서. 많이 배웠지? 네. 절이라고 다 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뭐가 좋은 게 있으면 가서 내가 배우고,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그냥 황소고지. 왜 자기가 좋다고 황소고집을 피워? 아, 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아니, 자기 혼자만 고집 피우고 수행하면 상관이 없어요. 예? 아, 죽어서 어디 가도 뭔 상관 있어. 자기 혼자 가는데. 남까지 그런 식으로 인도를 했다가는 그게 어떻게 나오냐, 그 말이야. 큰일 난 일이지, 지금. 예?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한마디로. 화엄경 책을 보면은요, 정신만신 귀신 얘기야. 여러분들, 그걸 안 봤어, 화엄경 책? 맨 귀신이지, 귀신. 너들 나 그게 귀신을 많이 써놨는지 몰라.
그런데 알기도 잘 알아. 귀신에 대해서는. 참 신기하죠? 네.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귀신을 잘 아는지. 가짓수도 많고. 이 수행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관정 스님이라고 중국에 있지요. 네. 그 스님이 토속에 들어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극락을 갔다는 거야. 육신은 놔두고 굴속이다. 아니 자동차가 아니라 육신. 육신을 토을 다 놔두고 영혼만 나가서 등락가서 7년인가 있다가 왔다 그래요. 오니까 육신이 그대로 있지 않았고 그걸 믿어? 아, 중국 사람들은 좀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사람을 뒤에 놓고 손으로 막 이리 싸면서 막 이리 싸면서 뭐 치료는 이래서 참 이상한데. 손에서 나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서 나오는 것은, 에? 부처님밖에 없어요. 알아요? 네. 손에서 뭐가 나와? 더러운 놈은 업이 나오는 거지. 손에서 무슨 뭐 광에 빛이 나오나? 손님들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 부처가 몸에서 방 나오고 광이 빛이 있다 그러면은, 참, 잠은 무슨 잠을 자? 밤중에 쫓아와서 쳐들어 해야지 나한테 와서. 맞습니다. 이야, 광명의 빛이, 빛이란 게 뭔데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광명의 빛이 이 지구상에. 맞습니다. 제일 소중한 게 광명의 빛이요. 그 빛으로 인간이 죽은 영혼을 다시 세상에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빛이 그래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광명의 빛이라니까 잘 몰라 그 사람들은 광명의 빛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분명히 종교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거지.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마에는 육계가 있어야 돼요. 응? 네. 이마에가 육계가 있어. 또 이 정수리에는 정상계주가 있어. 여러분들은 내가 안 보여줬는데 그거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 여러분들 보면요. 감탄을 해버려, 감탄을. 진짜로. 우리 스님이 찍어놨잖아. 그리고 신도회장도 옆에 있었었고. 감탄을 해. 뭐 입으로 말로만 하는 줄 알아요? 말로만 뭐 뭘 못해. 말로 부처가 아니라니까. 내가 옳은 말 한번 해볼까? 이런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마에 가서 저기 있어요. 백호상. 백호상이 뭐냐? 하얀 털이 여기 났어요. 하얀 털이. 알았어요? 그걸 백호상이 나오네요. 미륵부처는 뭐가 있느냐? 미륵부처의 육계는, 미륵부처는 육계예요. 백호상이 아니고 육계란 말이야. 육계가 뭐냐? 여기에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박혀 있어요, 여기가. 자, 보고 봤지? 잘 봐요. 있으니까. 그러면은, 말이 나왔으니까 다 같이 줘야지. 육계가 무엇이냐? 항상 얘가 들어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이건 뗄 수도 없고 떼낼 수도 없고 빼내도 못해요. 원래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상은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이 뭔 뜻인지 알아요? 머리카락. 아, 그동안에 법문을 여러 번 들었으면 알 텐데. 오늘도 내가 말이 나가서 나왔는데. 머리카락은 중생이요. 알았어요? 네. 왜 중생이야? 어? 하이런. 또 바로 말해봐. 왜 머리카락이 중생이냐? 머리는 자르면 잘려요. 뽑으면 뽑히고.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뽑으면 없어져 버리지? 네. 그게 중생이야.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이 아니오. 그러니까 부처님은 훌륭하고 소중하지만 깨우친 부처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 이 백호상이 뽑히면 안 돼요. 원래 들어있어야지. 네. 알았어요? 네. 그게 뭔 뜻이냐? 불법을 깨우치고 만물을 깨우치는 것도 내가 배워서 깨우치는 것은 깨우침이 아니야. 알았어요? 네. 부처는 원래 깨우쳐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그 얘기야.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생으로 왔기 때문에 부처한테 깨우침을 배우는 것이고 부처는 원래 깨우쳐 왔기 때문에 원래가 부처고 그죠?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어? 부처가 되죠. 보살이 되죠. 부처를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깨우침을 배우지. 네. 그러면 부처님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연기력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윤회가 된다 그 얘기야. 축사는 네. 그리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한다, 영생. 알았죠? 네. 부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연기를 해야만이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아, 말로만 하늘 쳐다보고 영생이라고 하면 뭐가 영생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가 속을 들여다보면은 천신만신다 거짓말이고 이치에 안 맞는 거 믿어봐야 전부 다 무상한 것이고 다 쓸데없는 종교다 그 얘기야. 맞습니다. 이제 알았지? 네. 뿌리까지 완전히 파서 다 뒤집어가고 다 해부를 해봐라. 해봐야 돼. 해부를. 아, 껍데기만 보고 어떻게 가라? 껍데기만 보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확 뒤집어서 해보를 해봐야 돼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암덩어리를 다 빼내버려야 돼요. 네. 기존 종교는 전부 다 보면은 속에 가서 암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암덩어리가. 안 들어있는 종교가 없어. 다 들어있어. 맞습니다. 아니, 티베트 종교는 달라이나마지. 네. 이 중국들은 달라이나마를 되게 좋아하고 소중히 생각하더만.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거 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이나마가. 네. 아는 것도 하나도 없지. 왜 그래요? 자기가 내놓은 비전이 없잖아.
석가모니를 열심히 믿고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내가 다음 생에 내가 문마서 올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님포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는 종교가 아니오. 썩은 종교! 근거도 없는 것 같다. 둘러갖다 붙여가지고. 확실히 알겠지, 이제? 네. 아무리 콩이 흙으로 심어서 연기를 해도 태양의 빛이 없이 이제 그늘다 갖다 쳐다보면은 그 콩은 콩이 안 되는 것이. 태양의 광명의 빛을 받아야 그 콩이 결실을 하는 거지. 흙에다 심어가지고 그늘에다 쳐박아놔 봐요. 그 콩이 콩행해가 되는가. 그런 콩홍통이라도 알이 안 들어요. 결실이 안 되는 것이. 아, 세상 위치가 남아있는데 왜 벌금 대낮에 자꾸 거짓말로 신신하면서 이렇게 포장하면서 말을 해. 나한테 걸리면은 다 두통 나버려. 네. 두통 안 나는 게 한 번 보든지 가져봐. 두통 안 나는 가. 네. 다 뽀록나지. 행세가 안 돼요. 그래서 깨우친 부처한테는 속일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네. 속일 때가 속여야지. 중생들끼리는 잘 속아 넘어가. 네. 중생이니까. 그런데 부처님한테 와서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다 알아버리니까. 네. 오늘 나 앉아서 배우니까 이제 안 속았지? 네. 왜 웃어? 그러니까 천도제도 몇 번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매년 1년에 한 번씩 죽을 때까지 천도를 지내야만 좋다. 천도가 된다. 된다 해야 좋다 그러지. 또 네가 죽으면 또 너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대를 이어서 천도지를 지내라 그래요. 그게 뭐야? 공의 사상을 빨래줄을 잡고 따라가면은 계속 따라가면은 끝에 가서 갖다 채우면은 공이 꽉 찼다 이런 식으로 불법을 피는 일본 주인이 있더라고. 참, 아, 그렇게 뱀이 깨구리를 물고, 에? 뱀이 깨구리 큰 이런 거 물면은 먹고 이건 넘어가? 에? 저 사람들은 말을 못하네, 벙어리인가? 아, 깨구리가 뱀이 이런 걸 깨구리 크게 물었는데 넘어가냐고. 안 넘어가지. 그럼 어떻게 먹어? 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말을 시켜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왜 그러느냐? 단순해. 생각한 게. 뱀이 깨구리를 입에다 물었으면은, 그게 크니까 목구멍으로 안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뱀이 독을 품어서 깨구리를 녹여서 넘겨버려. 녹아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 녹이려면. 네. 그래, 안 그래? 아, 이런 거 같은 거 그냥 당첨이 시키면 되는데, 이런 놈을 물어놓으니까 먹기는 먹여야 하는데, 먹고 이건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를 먹을 때는, 뱀이 독을 쏴서 개구리를 녹여서 먹는다, 그 얘기야. 그럼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절에서 천도제를 매년 지내가고 온 사람들은, 뱀이 깨구리를 물고 있는 것처럼 물고 있는 것이다. 그 뜻이야. 네. 어때요? 맞아, 틀려, 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래 그냥 긴 세월 동안을 해먹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그 얘기야. 신도들은 아주 그냥 질을 빼먹 빼었다 못 빼먹어 그냥 뼈까지 갈아먹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그 얘기야. 아, 한 번이면 천도가 되는지 뭐더라 그런 짓을 해. 그러면은 홍도 심었다가 또 흙에서 또 파서 또 놔뒀다가 또 다시 심고 이런 것을 계속해야 콩이 되겠네. 응. 요새 보니까 아래 내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뭔 얘기가 다 끝났더만. 아니 농부들이 뭐를 심으면 가거니 수확하기에서 뭐를 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천도제는 식으로 농사를 지면은 뭐를 심었다가 또 뽑아서 또 잡아 놨다가 또 다시 또 심고 뽑아서 놓고 심고 이렇게 하겠네 계속 가을까지. 응? 그런 일을 댕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사람들 보고. 응? 뭐라고 해야 돼? 안목이 없어? 되게 멍청하지? 한마디로. 그지? 그런 일을 다니고 있으니 말이야. 참. 아이고. 그게 무슨 그렇게 인생을 살아. 한번 해보고. 아니다 뭐 그냥 발을 끊어버려야지. 뭐, 그럼 내가?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건데. 그렇게 돈 벌어봐야 죽음은 없어져 버려 소멸되어 버려. 알았어요? 네. 죽음은 소멸되어. 내가 앞으로 법문이 이 깨우친 법문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감탄을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아 여기에? 응? 지구를 그냥 다 삼킬 수 있는 머리에 깨우침이 들어있어. 지구를 다 삼켜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늘 듣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가면 안 되고 가자고 해도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 그런 데는 항상 내가 갈 길이 어디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이걸 눈으로 보고 가야 돼. 안 보고 가야 돼. 보고 가야죠. 그게 인생이 가는 길이야. 응? 그게 바로. 근데 안 보고 가면은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참네. 아, 그런 걸 댕긴다니 말이 되겠어? 생각해봐요. 에? 그래서 내가 죽은 감나무는 감이 열지 않는 것이다. 꽃도 안 피고. 관세음보살이 아무리 훌륭하고 소중한 보살이랄지라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없는 것이야. 말끝마다 앉으면 관세음보살, 일어서도 관세음보살 했었던만 그 이상한 생긴 사람 있지? 네. 왜 웃어? 어, 있잖아, 이상한 생긴 사람! 네. 뭘 달라고 불렀어, 죽은 사람을? 아, 죽은 사람 몸 만지기지. 네. 그 뭐라고 불렀어, 죽은 사람을? 사람이 인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죽어볼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살아있을 때는 소중하고 좋은 업적을 남겼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부처님을 불러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요.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 도리.
그러니까 사람은 깨우쳐야 내가 한 세상을 잘 살다 갈 수가 있어. 그렇지? 네. 돈도 잘 벌어요, 깨우침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속담이. 정치도 크고 기운이 센 사람은 못 산다 그랬어. 사는 게 고달퍼요. 힘이 세고 일을 잘하니까 잘 살 것 같지? 못 살아요. 그래서 기운 센 사람 치고 부자 산 셈이 없다. 옛날부터 만석궁으로 부자, 천성만석 부자 산 사람들 보면은 키도 조그만하고 힘도 없고 풀어도 날랄 정도로 말라비듯이 조그만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다 그 얘기야. 그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요. 알았어요? 네. 사람이 깨우쳐야 인생 사는데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 깨우치를 못하면 성공이 안 돼. 또 남이 하면은 가짜고 남이 하면은 전부 다 안 좋은 것이고 내가 하면은 가짜도 좋고 진짜같이 다 좋고 그러는 거 인생인데 그게 인간의 나쁜 습성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깨우친 소중한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왔다고 그러니까 가짜라고 한단 말이야. 에? 네. 내가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참은 거지. 부처님은 천도에는 지구상에 넘버원이야. 최고로요, 최고로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지, 늙으면. 안 죽어? 다 죽어요. 죽으면 다 귀신 된다고 그러지? 네. 누구든지 내가 천도를 하면 그냥 금방 한순간에 해버려. 알았어요? 네. 부처님은 소중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소중한 분이 때문에 참 소중히 생각하는 게 그러지? 천도를만 보지 내가 그만 해버리지까지도. 그 정도로 내가 도력이 높은 거요. 알았어요? 네. 대기업의 사장은 뭐대? 죽어서도 대기업의 사장하나?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큰소리 쳐봐야 중생밖에 안 돼요, 중생. 죽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흔적도 없어져 버려, 흔적. 차라리 염불을 잘해가지고, 에? 테이프도 하나, 실드도 하나 내가지고, 날마다 그 염불에다 틀어놓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하, 참 그 사람 염불 잘한다. 두고두고 그 사람 말이라도 하지. 스님들 죽어버리면 누가 그 사람 뭐 쳐다보기라고 하고 뭐 누가 말하는 사람 있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런 기존 절의 스님들 살 수행하다가 이제 세상 떠난 스님들 있죠. 좋은 데 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대지는 안 해. 안는데 좋은 데가 있어요. 수행을 잘한 거지. 그런 분들은. 수행은. 남을 헐뜯지 않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아주 수행을 잘한 사람이 있어. 그분은 영화 세계에 상당히 좋은 데가 있어요. 좋은 데가. 이름은 대진 아니야. 근데 TV에 나와서 시부렁치부렁 해서 그건 포문한다고 뭐 떠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도 없어요. 중생이라는 건 죽어서 귀신이라도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응? 죽어서 귀신이라도 있어야 중생 소리를 듣는 거라니까. 그런데 귀신도 없이 사라져버리면은 중생도 안 되는 거야. 중생도 못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왔다가 보람도 없지. 다 손을 대어버리시니까. 그래서 정신 체리한다니까요. 난 다 딱 보면 한다니까. 딱 보면 알아요. 누구 죽은 사람 딱 대면 딱 보면 알아. 그 자리에서 그냥 1초당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래. 보이니까. 잘 살아야 되겠지.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고 또 좋은 일도 한번 해보고 잘 살면 돼요. 네? 또 이렇게 영화사 와서 본문도 듣고 뭐 이 시간에 뭐 야이 나가서 놀고 그러면 뭐 심신은 편안하겠지만 영화사 와서 내가 부처님 만나서 내가 좋은 본문도 듣고 좋은 깨우침도 내가 배우고 광명의 빛도 내가 받고 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인생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또 그렇게 생일을 오면 안 되잖아 다음에. 네. 그래 안 그래? 아, 더 촉수로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지금 보니까 지금은 그냥 괜찮아요. 그냥 그 지금 얼굴 그대로는 괜찮은데 다음 생에 올 때 이렇게 오면은 안 돼요. 다음 생에 더 좋게 와야 돼. 더 예쁘게 좋게 예쁘게 와야 돼. 예? 네? 그걸 뭐 뭐라고 그래요? 살생? 환생? 환생이란 것은 다시 온 걸 환생이라고 그러고, 다시 예쁘게 올 수 있다는, 오는 걸 뭐라고 하냐, 다시 예쁘게 오는 걸. 아니, 그 얼굴로 다음 생에 오면 안 된다니까. 참네. 아, 또 좋게 와야 할 거 아니야. 상품 가치가 있게. 지금은 괜찮은데, 다음 생에 그렇게 오면 상품 가치가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더 좋게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걸 깨우침이라고 그래요. 내 말이 맞아? 아니, 지금 그 얼굴 보면은 지금은 괜찮다니까. 보기도 좋고.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괜찮아요. 근데, 다음 세대에 이제 여러분이 또 와야 할 거 아니야. 다음 세대에 오려면은 그 얼굴로 가지고 이대로 오면은 왜 웃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좋다 소리 안 해요. 다음에 올 때는 더 좋게, 네. 에? 네. 더 예쁘게 올 수 있다 그 얘기야. 그걸 깨우침이라고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는 몰랐는데 오늘은 용화사 법회에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참 좋다. 오늘 내가 많이 배웠지? 네. 그거 봐. 하루 사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하루 사이에. 아, 왜 웃어? 맞잖아. 네. 하루 사이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네. 그런데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환생으로 이쁘게 와봐요. 자, 여러분 그거 앉았다 아니요.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완전히 뭐
미스 코리아나 뭐 탈련 이런 걸로 하지. 에? 네. 그렇게 안 자, 다음부터는. 그래서 명품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오. 그렇지? 이 종교가 깨우친 종교는 참 좋은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도 좋고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오늘 영생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근데 너무 많이 일러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집에 가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어떤 것을 내가 듣고, 기억하겠어? 기억 못 한다고. 너무 많이 일러주면은 머릿속에서 입력이 다 안 돼요.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천년 만년 해도 다 못 해요, 내 머릿속에 들으면.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중단을 해도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윤회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요. 네. 이미 나와 쏟아 놓았어. 알아요? 네. 이미 쏟아 놓았다고. 그러니까 전 세상에 광명에 비해서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해도 얼마든지 윤회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천도진에 지낸다고 여기는 멀어서 못 오니까 미국 사람이 용화사가 되고 천도회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내가 금방 해버려. 그걸 왜 그래?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광명에 빛으로 오기 때문에 금방 해버려. 얼마나 소중한 자리야, 빛이. 땅 속에 수천 메다가 묻혀 있어도 한순간에 뽑아서 전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뽑아? 뭐 강아지 부르듯이 나왔어, 나왔어, 그래? 아이고. 천도에 대한 이치, 공식을 모르니까 그들은 되게 돈 내고 다니는 거지. 공식이다, 공식. 알았어요? 네. 태양의 빛은 나와 있는 것만 비칠 수가 있어요. 네. 알아요? 네. 태양의 빛은 세상에 나와 있는 것만 빛으로 비칠 수가 있는 거지. 땅속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태양의 빛은. 그런데 부처님의 광명의 빛은 달라요. 그러니까 땅속에 수천만 메자가 들어가 있어도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빛이. 그러니까 땅속에서 아래 보살님 한번 잘 천도제 지내러 왔는데 시아버지가 서탕에다가 무너져서 땅속에 묻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영가를 천명을 천명보다 더 힘들다. 그거 한 번으로 회자했는데도. 그런데 땅속에 그 엄청난 데 묻혀있는데 그 영가가 나오겠어? 못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해요? 산을 다 허물어? 포크레인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광명의 빛으로 하늘에서 그냥 미리 빛을 갖다 미리 쏘면은 산이 아무리 큰 태산도 그냥 한순간에 쩍 벌어져. 벌어져서 영가를 꺼내는 거죠. 이제 알았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명의 빛이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다가 무슨 뭐 전기장치 놨나? 온천지가 빛이요. 온천지가 진짜 온천지가 지금 빛이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용화사 성전에다가 이런 꼬리표 있는 뭐 인등 같은 이런 거 달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거야. 광명의 빛을 받으니까. 다 이름이 있잖아, 그분들. 네. 네? 소파 일날 등한번 달아놓고 1년에 놔두면 그 무슨 효과가 있어?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광림에서 내가 늘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언제 해주나? 미역젤리 해주나? 늘 해줘, 내가. 탄산도. 다 해주지. 손 줬다 뭐 해? 그거나 해주지. 뭐 밥만 먹어서 쓰나?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걸 너무 봤죠, 해준 거. 다 해줘요. 에너지는 엄청나게 소모되더라. 그냥 해보니까. 네. 이걸 하고 안에 들어가서 공연하는데 힘이 많이 빠졌더라. 근데 업이 많은 사람은 더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래요. 업이 많은 사람. 네. 네? 근데 그래서 뭐 빼놓고 나 오늘 그런 사람을 해줘야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주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가 애로사항이고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요. 모르는 줄 알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화사 와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없네. 근데 부자 된 걸 왜 손 안 드냐고 물어보지 않는 건 이건 부자 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은 자꾸 마음이 중생으로 바뀌는 거야. 중생으로. 응? 돈이 중생이잖아요. 마음이 중생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가 멀어지는 거지. 깨우침이 멀어지는 거야. 자꾸 글로 빨려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응?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엄마가 말하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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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그게 장가를 가면은,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 안 그래? 네. 마누라가 뭐 시키면은, 얼른 쫓아가서 해주고, 마누라가 뭐 하면 얼른 가서 해주고, 엄마가 말하면은, 아이고, 나 이제 바쁘고 볼일이 이제 못 가, 그러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중생이다 그래요. 그걸 나쁘게 풀이하면은 인간은 간사다 그러죠. 이건 간사하다고만 안 좋고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가 좋은 게 있으면 자꾸 그걸로 끌려가는 거야. 나도 몰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공을 못해. 알았어요? 성공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까지는 뭐 중생법, 생활법문헌데 가면 뭐 돼? 이제 알아들었죠? 네. 생활법문헌데가 뭐냐, 여기까지 그 들으면 아무 들을 것도 없는데, 수준 떨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영화사에서 이제 법문을 여러분, 많이 들, 여러분 들었지? 네.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법문 듣겠어? 네. 어? 네. 수준 떨어지지, 이제? 못 들어요, 가서 들어봐, 앉아있으면. 들어보라고.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로 발달이 잘 돼, 인간은. 금방.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된다니까. 안 된 사람 없어요. 다 돼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불해서 영화식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적은 날, 내가 여러분들, 영체가 영혼이야, 영혼. 여러분 영혼을 다 내가 떼가지고 내가 갔다 왔잖아, 적은 날. 네. 영화세계. 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의 그 영체는 전부 다 지금 인식이 돼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만약에 영화 세계를 갔다. 내가 먼저 와서 보니까 뭐 다 이쪽만 와서 본 게 있네. 그럴 거 아니야, 이제. 네. 아, 이거 먼저 내가 와서 네. 보고 갔는데. 네. 그런다니까. 네. 새로운 분들은 안 가는 사람도 있지. 네.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거기 갔다 오면은 머릿속에 나쁜 것이 다 없어져 버려. 소멸되고 들어와, 좋은 것이 들어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머리가 낡고 그런 거 못 느껴? 느낍니다, 형. 기가 막히게 좋아요. 또 가고 싶어? 네. 말 받아서 가야지. 말 안 듣고 미운 사람은 거기다 띄놓고 안 듣고 와. 정치하면 안 가져와. 거기다 놔두고 와버리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가면은, 갔다 오면은 머리가 굉장히 낡아요. 너무 좋다고. 싹 씻고 오니까.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좋고, 이 사바세계가 좋은 사람은 다시 윤회 받아서 와서 살면 되고, 아이고, 아무리 좋아도 또 죽어야 되니까, 한번 오면 또 죽어야 되니까, 그건 내가 안 당하려면 차라리 영화세계 가서 살아갔다 성불해서, 그러면 그냥 그리 가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보내주지 않으려면 갈 수 있다니까. 알았어요?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깨우침도 내가 사서도 받고, 부처님의 광명의 빛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다음 생은 내가 이제 영화세계 가서 내가 살아야지, 사바세계는 이제 살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갈 수가 있어요. 없이 갈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뭐야? 마음이. 우주기 잘하라. 참 기가 막히네. 마음은 공의 사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딱 생각을 하면 그리 가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참 좋지. 네. 알고 보면은. 이 생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힘들다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잘 살면 돼. 네. 그러다가 때가 돼서 이제 이 생이 다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음 생은 좋은 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네. 엄청나게 좋은 일이 세상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살아야 돼요. 알았죠? 네. 이제 정신 먹읍시다. 네. 네, 끝내요. (목소리)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